You are watching video at Impolygroid channel. Enjoy and have a great time. 넷플릭스 시리즈. 내가 이 게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지? 남강우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데. 세나 씨. 꼭 씨. 저 세나 씨 방에서 잘 수 있을까요? 남는 방이 하나도 없어서요. 무슨 소리야. 그렇잖아. 여자친구를 대역으로 데려온 것도 모자라서. 자기 방에서 재우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어, 저는 괜찮은데. 클렌징이랑 로션도 제거 쓰시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기야. 어? 걱정돼서 그래? 내 방에서 자. 내 방에서 자. 세나 씨한테 패기치지 말고. 아니에요. 패기치는 거 아니에요. 저 정말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오세나 씨. 제 여자친구 신경 써 주셔서. 가자. 고맙습니다. 복수가 지나치네. 혹시 세나가 무슨 말 했어요? 무슨 옛날에 나랑 사귀었다고. 우와, 진짜요? 와, 대박. 대학 때려치우고 극단 들어가자마자 만났고. 둘 다 첫사랑이었고. 헤어질 때 안 좋게 끝났고. 되게 오래전 일이었고. 그 후 한 번도 본 적 없고. 지금은 눈꽃만큼의 감정도 없고. 또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그럼 못 됐네요. 이제 그만 서 있고. 좀 쉬세요, 여기 엎드려서. 저보고 저기서 자라고요. 그럼요, 아, 됐어요. 제가 여기서 잘 테니까 남 배우님 편하게 주무세요. 내일 촬영도 많다면서? 아니. 아, 편하다. 편해요. 남자 보고 침대에서 자라 하고. 자기가 여기서 자는 게 편하다고요. 내가 이러려고 내 방에서 자자고 했겠어요. 아니, 어떤 미친놈이 여자를 여기서 재우고. 자기가 침대에서 자냐고. 아. 은근 마초 근성이 있으시구나. 이봐요, 변호사님. 댁 지금 환자라고요. 등이 찢어져서 14바늘이나 꿰맨. 근데 여기서 자겠다고 하는 건 일부러 내 마음 불편하라고. 아휴. 알았어요, 알았어. 여기가 더 편하긴 하네. 땡큐요. 아, 왜요? 또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안 씻고 자서. 이 안 닦아서. 이. 하루 안 씻고 안 닦는다고 뭐 어떻게 되나. 신경 쓰지 마시고 굿나이트. 신경이 쓰여요. 에이 씨, 진짜. 오세나 씨 방에서 잘걸? 아직도 접수가 안 되네, 나는. 이런 여자를 본 적이 없어서, 내가. 이런 여자. 뭐요? 더러운 여자. 에이 씨. 아니, 그게 아니고 움직이지 말고. 좀 엎드려 있어요. 그럼 그게 아니고 뭔데요? 거기 남자들도 많았는데. 굳이 왜 자기가 나서서 그랬냐고, 여자가. 여자가.
위험한 것 같으면 스턴트들한테 얘기하던가. 왜 자기가 나서서 굳이 그랬냐고요. 여자가. 남강호 씨? 그 상황에 누가 당신을 구해줬는데? 왜 여자가 날 구했냐? 그러면서 따지실 거예요. 남강호 씨가 죽을둥 말둥 하는데 여자가 구하러 오면 오지 마세요. 왜 왔냐? 그러실 거예요. 아니 왜 그 상황에서 남자 여자를 따지냐고요. 사람 죽게 생겼는데. 아니 내 말은 변호사님이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 죽으면 뭐요? 죽는 거죠. 저는 맨날 여자는 위기에 처하고 남자가 결정적일 때 다 이러는 장면 되게 싫어해요. 솔직히 이 영화 시나리오도 마음에 안 들어 봐주. 지 뭐야? 여자는 가련하고 당하고 남자 주인공이 와서 구해주고. 어유 개짜증. 아니 근데 엔지 장면을 왜 보고 있는 거예요? 감독님하고 두 번째 하면서 몰라 몰라 영감 얻으셨잖아. 아 시나리오 수정 들어가시겠다. 그래 뭐 힘은 약하다고 치고 그렇다고 의지도 없냐? A는 억울한 옥살이에 자기는 협박당하면서 첩으로 사는데 아니 복수를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뭐 내가 작품이 어쩌고 할 건 아니고 어디 가요? 씻으려고 이도 닫고 야밤에 또 단둘이 이러고 서울까지. 아유 음악은 또 왜 이래? 어 강호야? 어 지금 방이 없어서 내 방에서 같이 자거든. 누가? 변호사님. 어 근데 나 잘 때 코 고라. 아니 가끔. 가끔. 얼마나 크게. 전동 칫솔 정도 느낌. 전동 칫솔? 변호사님은 뭐 하시는데? 주무셔. 아니. 지금 씻으러 들어갔어? 그래? 그러면은? 오늘은 둘이 침대에서 같이 자. 너 또 괜히 궁상맞게 소파에서 잔다 그러면은? 변호사님 미안해서 더 못 잔다. 그리고 나란히 옆에 누워서. 어, 좀 아프다 그러면은?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고. 그리고 잠들 때까지 토닥토닥 해주고. 쓰담쓰담 해주고. 잠들 때까지 토닥토닥 해주고. 아무튼 내가 이따 도착해서 전화할게. 아, 저 앞에 우리 휴게소 좀 잠깐 들를까요? 뭐 좀 마시게. 좋아요. 이 아유 미쳤어. 별게 다 멋있다 별게 다. 왜 그래요? 아, 저 잠깐 화장실 좀. 어휴, 어떻게 다 죽었어? 이거를? 이렇게? 아유. 아유. 어휴. 야, 일단은? 관심 있는 것처럼. 뭐를 계속 물어봐. 뭐 초등학교는 뭐 어디 나왔냐?
중학교는 어디 나왔냐? 그러면서 슬쩍슬쩍 건드려. 아이, 그렇게 변태같이 말고. 왜, 있잖아, 막 괜히 막 실밥 같은 거. 없어도 막 이렇게 떼주고. 그러다가 분위기 좀 무르익잖아. 그러면은, 아. 손가락 되게 길다. 이렇게 한번 해봐. 그 변호사님 손가락 기시더라고. 그러고 나서 계속 손만 봐, 막 만지고 싶은 것처럼. 이 손은 엉큼하게 쳐다봐도 이게 전혀 지장이 없거든. 그리고 만약에 혹시 그냥 잠들잖아. 너 근데 그거 그냥 자는 척하는 걸 수도 있다. 잔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손을 잡아. 그리고 좀 분위기가 이렇게 좀 설레는 기미가 보이면 그때 무조건 고백을 해. 응? 나도 나은 씨 빨리 꼬셔 가지고 딱 같이 서포트를 할 테니까. 나 나은 씨 뭐 하세요 여기서? 대표님은 뭐 하시는 건데요? 꼬시기는커녕 정뚝 떨어지는 짓만 한 이유는 전의를 상실했다. 오세나의 진심을 본 후로 자요. 자냐고요. 내가 지금 욕먹을 짓을 하는 건가? 그동안 난 못 봤거든, 댁 같은 여자. 내가 아는 여자는 결혼으로 인생 역전 꿈꾸는 여자. 재혼으로 다시 인생 역전 꿈꾸는 여자. 인생 역전해서 남자를 버리는 여자. 그런 여자들이거든. 여자란 동물은 뭐라도 득이 돼야지. 무작정 손해보는 짓은 안 하는데. 생일날은 일 안 하나요? 공휴일도 아니고. 세상 참 뜻대로 사는 분이시네. 나 꼬셔서 미란이 계약에 입 다물게 하시더니 또 꼬셔서 미란이 남강호 씨랑 사귀게 하시겠다. 강호가 마음에 안 들어요. 미란이가 왜 마음에 드는데요? 아니, 물론 우리 미란이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제 친구지만 이 톱스타가 목멜 정도는 아니지 않아요? 본인도 아니고 소속사 대표님이 여미란 변호사님은 진짜 특별하시거든요. 처음에 변호사님이 강호 별로 안 좋아했다는 거 저도 알아요. 뭐 강호가 좀 뭐 갑질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변호사님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얘가 원래 유도 여자들한테 막경기가 심해서 그런 거였어요. 강호가 지금까지 그렇게 드라마를 많이 하고 그렇게 이쁜 여배우들이랑 작업을 많이 했는데 걔 여태까지 진짜 좋아했던 여자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대로 인자 만난 거죠. 저는 우리 강호를 정말 성공적인 배우로 만드는 것도 제 목표지만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주는 것도 제 목표거든요. 그때 나은 씨가 저한테 막 따지러 왔었을 때 그 친구 생각하는 그 마음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전 나은 씨가 저랑 같은 편이었으면 해서. 미안해요, 제가 표현이 너무 저급했죠. 저 나은 씨 나랑 같은 편 안 할래요. 우리 강호는 여자 올리고 그럴 남자 아니에요, 절대로.
평생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사랑할 거예요. 연예인도 뭐 별거 없죠. 만나보니까 똑같죠. 뭐. 생각보단 착하신 것 같아요. 강호요. 강호는 원래 착한 이미지인데. 미담도 엄청 많고. 아니요, 대표님. 계약서만 봤을 땐 정말 나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직접 만나보니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어유. 씁 이러니까 조금. 아, 우리 같은 편 되면 진짜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강호랑 변호사님이랑 우리 넷이 막같이 놀러도 다니고. 아, 이게 남자친구가 있으시면은 좀 곤란. 없어요. 남자친구 있었으면 공항 마중 오시라고는 안 했죠. 그렇죠. 대표님은 있으세요? 없어요. 저도. 아, 네. 할렐루야. 네, 대표님. 사고 났다며? 아휴, 그걸 지금 들었네, 난. 아, 뭐 크게 다친 건 아니고. 응,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이따 전화할게. 다행이다. 아, 보험 처리해야 되니까 어느 병원인지 알려주고. 내가 이따 다시 전화할게. 지금 어딘데? 아, 지금 운전 중이라서. 아직 오는 중이구나. 그럼 와서 전화해, 나님. 우리 집으로 와도 되고. 전화할게. 미란이가 맞다. 미란이가 옳다. 잘 모르는 남자 나쁘게 봐서 손해볼 건 없어. 아, 이게 지금 제가 변명하는 게 되게 이상한 거 저도 아는데. 이 여자친구는 아니에요. 여자친구가 아니라는 게 더 이상한데요. 그렇죠. 괜히 시간 끌 거 없이 지금 말씀드릴게요. 저는 대표님하고 같은 편은 안 할 거예요. 제가 왜 남강호 씨랑 대표님 편을 해요? 저야 미란이 편이죠. 뒤통수도 예쁘네. 그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고,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내가 이래도 되는지 궁금하고, 약 없이 이게 된다는 게, 더 할 수도 있다는 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괜찮으면 이렇게 쭉 지내는 건 어때? 좋아해. 여미란. 저. 나가봐요. 누구 왔잖아요. 내가 이러고 잔 건? 자꾸 똑바로 누우려고 해서. 상처가 눌릴까 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알았어요. 등지고 자도 되는데. 굳이 왜 안고 있었냐고는 안 따질게요. 원래 소정이는 잡혀서 보스의 첩으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몰래 실력을 키우는 걸로 바꾸신대요. 무슨 실력이요? 싸움 실력이요? 탈출을 계획하는 거죠? 아니, 가만히 있어봐. 복수를 계획하는 거죠? 보스를 죽이기로? 싸움 실력은 어떻게 키워요? 누가 가르쳐 줘요? 조폭들한테요? 안 배워요?
녹화. 그럼 스토리만 바뀌는 게 아니라 소정 캐릭터가 완전히 바뀌는 거네요. 괜찮으세요? 아, 저 때문에 많이 다치셔서. 아, 예, 괜찮아요. 상처도 꿰맸다고 들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괜찮아요. 야, 너 평생 모셔라. 내 생명의 은인이다. 언니 완전 짱이에요, 짱. 와, 저 진짜 팬 됐어요, 진짜. 이 사람들 멋있어요. 이제 나를 남강호 여친으로만 보진 않는다. 저 그거 못해요. 칼 던지기를 어떻게 해요? 아, 걱정 마세요. 스턴트가 합니다. 얻어맞는 거는요? 그건 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스턴트가 합니다. 이 맞는 것도 폼이 나와야 하니까. 다쳤는데 가능해요. 못하죠. 봉합 터질 수도 있고. 감독님께서 여밀한 시 분량은 뒤로 빼서 몸 다 회복되시면 그때 찍으신다는데요. 한 열흘 후에 실바프니까 한 두 주 후쯤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아, 그렇게 역할이 커지면 안 하죠. 변호사 일도 바쁜데 지금도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부탁해서 하는 거거든요. 어? 좋아서 하시는 것 같던데? 형이 저보다 밀한 일을 더 잘 아세요. 으이구. 어떻게 여자친구 성향을? 나보다 모르실까? 좋아요. 물어는 볼게요. 어, 당연히 해야죠. 하고 싶어요. 열흘 후에 실바 풀면? 아마 두 주 후부턴 가능하겠다. 열흘 후에 실바 푸니까? 두 주 후쯤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역시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니까? 기왕 하는 거 역대급 액션이면 좋겠는데. 미션 임파서블 같은. 그건 좀 내용에 안 맞죠. 어떻게 여자친구 성향을 나보다 모르실까? 아니요, 하지 마요. 응? 어, 왜요? 그런 성향이 스턴트 하기에 더 위험하다고요. 항상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막 덤비면 또 다치지. 진짜 죽고 싶어요. 어째 어감이 이상하네. 아, 걱정을 시키니까 그렇지. 지금도 말도 없이 운전하고 가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자꾸 이런 식이면 이렇게 쭉 지내는 거 안 괜찮지? 괜찮으면 이렇게 쭉 지내는 건 어때? 저, 남 배우님. 저 때문에 열받지 마시고 질찰령. 들었네, 들었어. 다. 좋아해. 여밀한. 나한테도 연애 세포야 있겠지? 그렇지만 뭐. 연애 호르몬 작동 기간은 짧게는 3개월. 길어봤자 3년이야. 설마 3년은 무슨. 남강호가 나한테 고백했다. 꼬셔서 차 주겠다더니. 성공했네. 축하해. 이런 애가 아닌데. 신나야 신나은인데. 사람 우습게 보지 마. 세상이 다 내 맘대로 흘러가디.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잘난 척하는 애들이 더 크게 망해. 형 때문에 망했어, 씨. 뭘.
뭘 나 때문에 망해? 야, 너는? 그레이스한테 전화 오기도 전에? 너는 이미 까였어. 안 까였어 싫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근데 형이 나은 씨한테 이미지 망치는 바람에 나도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생겼다고. 유유상종으로. 유유상종이라고. 남강호도 뭔 반전이 있는지 모르지. 더 할지도. 연기를 워낙 잘하셔야 말이지. 그래서. 계약 중에 뻥찰 거야, 종료하고 뻥찰 거야? 글쎄. 언제 찰까가 아니라. 찰까 말까 고민하는 것 같은데. 아이, 술 당겨서 그래? 지. 우리 딱 한 잔만 먹을까? 야, 안 돼. 너 상처 다 아물 때까지 절대 금주야. 그리고 내가 너 딱 한 잔만 하는 거 본 적이 없다. 한 잔 하면 열 잔 되지. 형이 고백하라고만 안 했어도 내가 안 했지. 아휴, 진짜 등 찢어져 아파 죽겠는 사람한테. 그게 무슨 절호의 찬스라고 진짜. 아니, 너는 멜로를 그렇게 찍고 두고 그따위로밖에 못하냐 진짜. 아니, 자는 사람 뒤통수에다 대고 그러는 게 그 언제적 멜로야? 아휴, 고려 진짜. 어, 그래? 형이 그렇게 힙해서 썸 타는 여자마다 자고 다니지. 내가 언젠가 한번 크게 혼날 줄 알았는데. 옆에 있다, 내가 당했네. 나같이 잔 여자는 그레이스밖에 없거든. 아, 너야말로 비겁하게 나한테 자꾸 화풀이 하지 말고 전화를 해, 미란 씨한테. 직접 만나서 얼굴 보고 제대로 말을 해? 전화 안 받냐? 아이, 몇 번 했는데? 한 번. 아이고, 씨. 장난하나? 이게 진짜. 어, 뭐 해? 어, 지금 전화해, 잠깐 하지 마. 아, 뭐, 아이. 하지 마. 야, 잠깐 걸렸어. 여보세요. 어떻게, 뭐라고 해? 만나자고 해? 왜 말을 안 해요? 아, 네. 만나서 하려고요. 지금 어디세요? 지금 나은이랑 뭐 좀 하는 중인데. 왜? 물어보고 전화할게요. 뭘 물어봐, 나한테. 도원준 대표랑 너랑 같이 넷이 보자는데. 제. 아, 자신감 쩌네, 응? 또 만나면 뭐? 내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야? 제. 그러니까 도 대표가? 너 보려고 남강호한테 시켰다 이거야? 아니면 왜 그러겠어? 남강호가 너만 보면 되지 왜 나까지 끌어들여? 제. 웃겨, 수가 다 보인다, 다 보여. 거. 만나자는데 안 만나면? 계약 위반인가? 어. 그런 조항은 없어. 아. 그럼 뭐 좀 불성실한 정도겠네? 아, 근데. 이 계약 끝나고도 남강호는 내 클라이언트인 거지? 어, 아마도. 이런. 그럼 일은 똑 부러지게 하는 이미지여야 될 텐데. 도원준 앞에서. 정신 똑바로 차릴 자신 있어? 나.
당연하지. 도원준의 실체를 봤는데. 근데. 만나려고. 내 심지가 얼마나 굳은지 확인하고 싶어졌어. 수고하세요. 이야, 내가 잘난 친구 덕에 남강호 집을 다 와 보는구나. 인증샷 찍어도 될까? 그렇게 들떠 가지고 도원준 앞에서 침착할 수 있겠어? 집에 들떴다 집에. 그리고 여기는 도원준이 아니라 남강호 집이고. 와. 뭐 와인 싫으시면 소주 맥주.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와인 괜찮아요. 넌. 변호사님은 술 안 되죠. 상처 아물 때까진. 정신 어디 갔니? 흥. 너 변호사님 혼자 술 참으면은 외로우실까 봐.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이야, 이거 진짜 희귀한 광경이네. 얘 드라마랑 완전 다른 거 아시죠? 여자한테는 절대 배려 없는 거. 강훈의 집에 여자가 온 것도 지금까지. 두 분이 최초예요. 아유, 설마. 혹시 저 때문에 강호까지 오해하실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늘 썸은 있는 스타일. 근데 얘는 그냥 철벽. 그냥 벽, 인간 벽. 저랑은 달라요, 강호는? 썸의 기준이 뭔데요? 얘처럼 뭘 그런 걸 물어. 아, 모르니까? 썸 같은 건 한 번도 안 타봐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나 하는 거 많이 봤잖아. 한 100명 보지 않았냐? 100명이요. 네. 카운팅이 정확지는 않지만. 뭐 지나가는 썸까지 다 합하면? 100명은 아니에요. 100명 만나면서 어떻게 변호사 되고 어떻게 일을 해요? 얼마나 바빴는데. 아이, 그러니까요. 아, 변호사님. 허세와 100명이래 참나. 아니. 겪어본 바로는 허세 전혀 없으셔. 액션 좀 한다 하더니. 그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도 구하고. 그때 나 대리운전 해준 날. 카레이서인 줄 알았잖아. 죽을 뻔했어. 난 변호사님이 파드로 매주를 쓴데도 믿어. 100%. 엄청 멋있는 사람 된 기분이네. 그렇게까지 믿어주니 고맙네요. 아무튼 그 썸 말이에요. 상대방은 사귄다고 생각하는데. 나만 썸이라고 우기면? 썸 되는 거예요. 좋아한다고 말을 하는 순간. 좋아해. 그때부터. 이 썸은 아닌 거죠? 나은 씨. 제가 집 구경 좀 시켜드릴까요? 아, 집 구경은 집주인이 시켜줘야지. 왜 객이 시켜줘요? 아, 예, 제가 시켜드릴게요. 특별히 볼 건 없지만. 네. 볼 게 왜 없어요? 구석구석 다 신경 쓰셨네. 직접 하신 거예요. 제가 하주 밖에 돌아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집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와, 솜씨가 좋으시네요. 저기 앉아봐도 되죠? 그렇게 많이 만났는데. 괜찮은 남자가 한 명도 없었대요. 미란이요. 글쎄. 사람 괜찮은 것만 보면 괜찮아 보이고. 나쁜 것만 보면 나빠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미란이는. 일단 남자면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요? 아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영향이 크겠죠. 치우라고. 아씨, 짜증 나, 왜 이래 이게. 미란이가 고등학교 때 되게 멋있는 애를 사귀었었거든요. 아이씨. 생긴 것도 멋있고 하는 짓은 더 멋있고. 근데 걔가 저한테도 만나자고 한 거예요. 멋있는 애니까. 호기심에 만났죠. 그때 미란이랑 별로 친하진 않았지만. 미안했죠. 예. 너 뭔데 혼자 똥폼 싸고 있냐? 손 안 떼? 나랑 친하지도 않은 얘는 나한테 사과하는데. 너 뭐 하냐? 어. 미안하다. 치. 너 하고 싶으면 해. 난 상관없어. 비켜. 그때 미란이한테 완전 반한 거예요. 내가 뭐 물건이냐. 그래서 그 남자애는 바로 버리고 미란이 쫓아다니다가 친해졌죠. 야. 좋은 사람과 좋은 남자는 별개다. 미란이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그래도 혹시나 하고 만나보면? 또 역시나. 아, 그. 남성 편력 그런 건 아니에요. 나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멋있었구나, 뭐 그런 생각 하고 있었어요. 이런 계약 하지 말걸 그랬나 봐요. 그냥 내버려 뒀으면? 변호사님이 우리 강호 훨씬 더 예쁘게 봐주셨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변호사님하고 스캔들하고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다 잡을 욕심에 대표님은 왜 전대요? 전 그게 더 이해가 안 가요. 처음엔 저 싫어하시다가 갑자기. 그러니까요. 그게 유일무이한 분이시거든요. 강호가 여자로서 좋아하는 이게 정말로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저 남강호 씨 무슨 약 먹어요?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닌데. 들었어요. 아. 남강호는 도원준하고 다른 것 같아. 널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도대표도 양심 없는 사람은 아니야? 잘생겼다고 너무 색안경 끼고 보지는 마. 뭐 일종의 공황장애예요. 뭐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호흡이 잘 안 되는 건데 그 상황이라는 게 여자하고 스킨십을 할 때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그런 신들 찍을 때 약 먹고 그러고 찍은 거거든요. 어택이 안 오게 약 없이 이게 된다는 게 더 할 수도 있다는 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액션. 옛날에 내가 컴퍼스 같은 걸로 하고 그랬잖아요. 에이, 무슨 컴퍼스야. 한번 해볼까요? 어디 뭐 송곳 같은 거 없나? 누구 맥가이버 칼은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아휴, 진짜야, 진짜. 아, 맥가이버 칼을 달라. 진짜 저 버려 가져가. 쿠키 배달 왔습니다. 제가 집에서 직접 구운 거니까. 맛있게 드셔 주셔야 돼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까 너무 멋있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나랑 헤어지고 저랬겠지? 세나 씨. 액션 씬을 직접 해보라고요. 네, 전 못해요. 운동에 소질도 없고 연습할 시간도 없잖아요. 멋있는 거 말고 만든 신 어때요? 죽도록 얻어터지는 신? 네. 소정이는 보스를 죽이려고 혼자서 독학한 애잖아요. 어디든 때리고 차고 찌르는 연습은 되어 있는데 누군가한테 맞아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맞는 신은 그렇게 멋있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저보다 연구를 더 하셨네요. 그리고 멋있는 거 말고 그런 걸 오세나 씨가 하면 다들 엄청 리스펙트 할 것 같은데 강호 씨도 그렇고 컷. 네, 좋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근데 제가 불안하지는 않으신가 봐요. 자기야. 내가 아무리 자는 사람 뒤통수에 대고 좋아한다고 했어도 난 당신한테 직접 했어. 거절을 하려면 나한테 직접 해? 왜 오세나 서포트를 해? 오세나가 나랑 다시 잘해보려는 거 나도 아는데. 난 오세나 싫어해. 아주 매우 극도로. 그럼 그깟 코칭 좀 해줬다고 다시 넘어가진 않겠네. 뭐가 문제인데? 그렇게까지 무덤덤해? 나한테. 아니. 전혀 무덤덤하지 않지. 계약이지만 일반인이 톱스타랑 연애하는데. 그게 뭐 보통 일인 줄 알아? 아주 역같아. 난 나대로 잘났는데. 나보다 더 잘난 남자 만나서 신데렐라 취급받는 거? 기분 아주 거지 같아. 내 기분이 어떻든. 계약 이행은 충실히 할 거니까 그 걱정은 마. 그리고 이건 남강호 씨가 잘못한 거 없어. 내 열등감이지. 근데 그걸 극복할 방법이 없네. 그런 기분이 드는 걸 어쩌라고. 마음이 맘대로 되면 사는 게 얼마나 쉽게. 그게 안 되니까 힘들지. 여미란한테 일은 그냥 일이라며? 우리가 지금 커플 행세하고 있는 거? 그것도 그냥 일인데. 기분이 왜 그렇게 역같지? 더 비굴한 거도 했었잖아. 대리운전도 하고. 나랑 지금 일하고 있는 거 맞아? 감정 없이. 그래? 나도 심쿵했던 적은 꽤 있어? 그렇게 꼬시는데 왜 안 그렇겠어? 근데 좋은 것보단? 거지 같은 기분이 더 압도적이라서. 그럼 내가 별 볼 일 없는 남자가 되면? 가능성이 있는 거네. 지금 드라마 찍으시나? 드라마 대사라도 너무 무리수다. 이미 이런 남강호 씨인데.
결볼 일 없는 남자가 되는 게 가능합니까? 남강호가 이렇게 날 좋아해 준다니. 그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기분만 갖게 해줘요. 그리고 우리 좋게 끝냅시다. 차라리 계급투쟁이 쉬워 보인다. 착취를 하는 것이 분명하니까. 그러나 그 적이 가족이라면? 은희의 삶을 통해 우리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정의 평화가 얼마나 불이한 것인지 본다. 아휴. 이제 가야 돼. 온통 내 욕, 우리 어머니 욕. 당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그래, 해라. 유능한 변호사 선임해야 할걸? 내 변호사는 우리 딸이니까. 제가 실물이 좀 더 예쁘죠? 네. 진짜 너무 예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더 깜짝 놀랐을걸요. 저는 어머님이 아니라 언니인 줄 알았잖아요. 어쩜 너무 예쁘세요. 네. 아휴, 무슨? 아유, 근데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세컨드다 개모다 그런 사람들이 있긴 했어요. 하지마, 어머, 사실인데. 자, 그럼 우리 김은희 작가님의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대배우 최수진 씨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아파. 아파요. 어, 진짜네. 어머, 진짜야, 어떡해? 생시예요, 어머니. 잘 키운 따님 덕분에. 앞으로 더 호강하실 텐데요, 뭘. 우리 여미란 변호사가 이를 어쩜 그렇게 내 마음에 쏙 들게 잘하는지. 뭐라도 해주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어머, 책도 너무 재밌어요, 어머니. 어, 정말 감사합니다. 재밌게 쓰느라 MSG도 많이 넣었더라고요. 아버지. MSG. 어느 부분이? 뭐 전반적으로 여기저기 저기 여기금. 여기저기 어디요? 제가 아는 일은? 사실에 하나도 보탬 없이 쓰셨던데. 오빠가 보기에 어때? 사실 나 아직 다 못 읽어가지고. 어, 근데? 남강호 씨는 왜 안 오지? 어, 촬영 중인가? 예, 아마 그럴거려. 싸웠어. 아, 아니요. 싸웠네. 네, 강호 씨. 나 최수진. 몰랐다고? 추천 글도 없더니. 아, 도대체 언제 싸웠길래? 아직도 화해를 안 한 거야? 최수진 씨도 이렇게 해주는데. 남강호 씨는 왜 안 오세요? 전 오실 줄 알았는데. 촬영 중이에요. 겁 뭐 진지하게 만나고는 있는 거냐? 응. 야, 너 나이도 있는데. 오빠 일이나 진지하게 잘해.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날 못 오면은 전화해서 인사라도 할 법한데. 남자는 말이야. 여자 구별해서 만나. 놀고 말 여자. 결혼할 여자. 뭐. 그럼 우리 딸이 놀고 말 여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행동 잘하란 거야? 좀 조심하게. 아유, 최수진 씨는 식사 안 하고. 어디 가신 거예요? 약속 없이 들이닥치는 건 도 아니면 뭐야? 감동적이거나. 욕을 바가지로 먹거나. 판단은? 강호 씨가 해? 헉, 어요. 언니? 응, 저. 연니한테 할 얘기 있어요. 연니한테 진작 얘기하고 싶었는데. 정말 죄송해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남강호한테 뻘짓을. 아, 나 얘네들이 날 바보를 만드네. 진짜 죄송해요. 그러면 끝까지 모른 척하지 지금 얘기는 왜 해? 사람 열받게.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언니는 용서해 줄 것 같아서요. 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다 날 물로 보는 거야? 아, 누가 언니를 물로 보는데요? 일단 들어가, 나중에 얘기해. 네. 왔어. 누나, 오랜만이에요. 누나. 제가 끝까지 같이 있고 싶은데. 뒤에 또 일정이 있어서. 아휴. 오늘 고마웠어요, 언니. 감사했어요. 반가웠어요. 또 봬요. 잘 가요, 누나. 고마워요. 뭐가? 들어가세요. 저기, 내가 말을? 아, 놓으셔도 됩니다. 놓으십시오. 그래? 어떻게 이런 톱스타가? 우리 애를 좋아한다니 좋긴 한데. 얘가 워낙 싹싹한 데도 없고 제멋대로라. 뭐가 제멋대로야? 알아서 잘 큰 애를? 미란 씨 존경합니다. 응. 그래서 제가 미란 씨한테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 뭘? 정의롭고 용감하잖아요. 좋은 일 하고도 별일 아닌 것처럼 굴고. 여미란 씨를 모르면 몰랐지. 알면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제가 태어나서 본 사람 중에 제일 멋있는 여자예요. 엄마, 왜 그래? 너무 좋아서. 엄마. 남강호가 우리 딸 존경한다니까? 너무 좋아서. 내가 내 아빠랑 살면서 한 번이라도 그런 말 들었으면? 내가 이런 책 안 썼어. 또 봬요. 네, 들어가세요. 남강호 씨, 너무 고마워요. 들어가십시오. 또 봐요. 예. 꼭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조폭 영화 찍더니 몸에 뱄나 봐요. 화난 거 아니죠? 아니요. 고마웠어요. 그럼 우리 어디 가서 얘기 좀 더 하다 갈까요? 촬영장에서 바로 온 거 아니에요. 피곤할 텐데. 집으로 가요. 편하게. 남강호 씨 집. 싫어요. 아, 싫구나. 아니요, 아니요. 아까 한 말은 진심이에요. 존경한다는 거. 그리고 태어나서 본 여자 중에 제일 멋있는 사람이라는 거. 난 기브 앤드 테이크 주의라서
나도 뭔가 기분 좋은 말을 해주고는 싶은데. 내가 그동안 100명의 남자를 만났지만 우리 가족이 본 남자는 남강호 씨가 최초예요. 영광이네요. 지금쯤 아주들 떠서 김치국들 마시고 계실 거예요. 상견례라도 한 것처럼. 뭐 한 사람만 마음 돌리면 김치국은 아닌데. 마음을 돌려도 김치국이에요. 난 비혼주의자라. 뭐야? 왜요? 아니 그럼 남자들은 왜 그렇게 만났어요? 그렇게 만나다 보니 비혼주의자가 됐어요. 그런데요. 어차피 비혼주의인 거. 남강호 씨 만나보는 것도 괜찮겠더라고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만나봤는데 좋아하는 남자를 왜 안 만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인 한 잔 할까요? 다 나았잖아요. 첫 키스는 선수를 뺏겼으니까. 두 번째는